그 이유는 제가 그 당시 오공청문회 위원장 김동주 전 의원을 통해서 직접 감방 조사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제가 그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. 제가 이거를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. 예. 그런데 우리 구치소장은 그런 사례가 없다고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건 역사적 증언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오력과장이 마치 아픈 사람처럼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답변을 사실상 거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. 저 모습은 최소한 구치소장 아니면 그 윗선 법무부까지의 어떤 지시가 없었다면 저런 모습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두 가지 문제를 우리 이 자리에서 정확히 짚고 따지고 네.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좋습니다. 저도 한 가지 의사 진행 아유, 권하겠습니다. 이러면 또 야, 죄송합니다. 여, 야.